글쎄요. 그냥 정글을 바꿀 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페이커 선수가 그렇게 울면서 감정을 보인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해주고 뭐 해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룹 스테이지에서 저희가 이런 행동을 안 보였어요. 와드를 두 개씩 사지도 않았고 준비를 하면서 잘못된 걸 많이 찾았는데 일단 사실 와드 하나가 게임을 끝낼 수 있거든요. 선수들한테 이걸 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억지로 코어팀 사지 말고 핑화를 사자. 이게 점점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교환 타이밍에 핑화 두 개씩 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점점 스크림 성적도 좋아지고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도 좀 줄어들고 경기 내용도 많이 좀 좋아지는 걸 느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선수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해줄 거냐고? 글쎄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 없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뭐 계속 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가 일단은 좀 그냥 라인전을 잘 하는 이제 저희가 좀 잘해서 그냥 잘 됐던 것 같고 뱅 선수가 못했다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뭐 작년에 지구 이번에 또 결승 만난 것 같아서 사실 이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잘 때도 그렇고 뭐. 꿈도 꾸고 심지어. 그래서 정말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되게 대단한 선수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 최고의 팀에서도 거의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것들은 진짜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여기 오면서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뭐 만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르 스캔을 만들 겁니다. 저는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지금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정글은 캐릭터도 몇 개 없고 이미 다 선점을 해둬가지고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경기가 끝나고 아까 전에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잡았을 때 제 스스로 평가를 매기자면 제일 잘했다는 챔피언이 탈리아라서 아마 탈리아 스킨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랑 이제 용인이 형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자야 스킨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일편단심입니다. 자야라칸. 저는 출전한 경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즈리얼밖에 안 해서 좀 갖고 싶은 거는 저는 벵가를 원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우승 소감이라고 여기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한국 가야 좀 실감이 날 것 같고요. 사실 준비를 하면서 성준이한테 AD 캔을 좀 추천했거든요. 예전에 나르한테 무조건 이긴다는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코치들이랑 같이 라인전도 해보고 하면서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도가 되게 잘 나오고 1경기 뱀픽 끝나고 나서 1경기 이제 이기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1경기 이긴 게 되게 좀 핵심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SKT한테 진짜 너무 이기고 싶었거든요. 다른 팀이었으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SKT 이거는 저는 정말 죽어도 위안이 없습니다.
일단 속이 좀 되게 되게 알턴 병을 낫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저도 좀 실감이 안 돼서 그냥 빨리 맛있는 밥이나 먹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경기 이제 롤드컵을 준비하면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냥 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로 뭐 감정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굉장히 즐겁게 임하자, 이렇게 대회 때 즐겁게 임하자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뭐 굉장히 기쁜데 좀 더 즐거웠어요. 이때까지 우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사실 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롤드컵을 두 번 와서 준우승 우승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그냥 기쁘기만 해요. 일단 되게 이기고 나서 처음에 너무 기분 너무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슬슬 배도 고프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게 작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색다른 경험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는 입장에서 2세트 이기고 3세트 역전 딱 하는 순간 뭔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냥 월드컵 동안 좀 연습 많이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잘해줘서 승해서 정말 기쁘네요. 처음으로 든 생각이? 생각이 없이 그냥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고 저도 뭐 우승했다 이런 거보다 SK를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사실 머릿속에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항상 잘 때도 여기 와서 저희가 롱주를 이기고 나서 결승 갈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SK가 오면 무조건 이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저는 없었던 것 같아 버렸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네라고 하면 앞으로 저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딱히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페이커 선수는 제일 잘해요. 세계 최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뷰를 보고 저한테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최고를 상대하는 너도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페이커 선수가 최고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페이커 선수보다 내가 우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세체탑보다는 그냥 우승해서 세체팀이 되는 게 더 좋거든요. 세체탑이 돼봤자 뭐 우승 상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체탑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세체팀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삼성에 안 오고 만약에 어느 정도 되게 성적을 내고 막 자리를 잡고 막 이런 팀에 갔으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쨌든 제가 원하는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팀이 많이 맞춰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하기 쉬웠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제가 좀 성적이 좋지는 최고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승을 위해서 다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가 이렇게 다 모이게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수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그리고 코칭 스텝 감독님 포함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때까지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명 한 명 사정도 뭐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많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로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서로
부족한 게 뭔지 알기에 서로 채워줄 수 있어서 그렇게 팀적으로 예, 팀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우승을 했지 않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핵심은 그 말자와 AD 캐넨이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경기에서 되게 좀 잘 먹히는 바람에 이 경기도 사실 저희가 레드 사이드 갈 경우에는 약간 머리가 아팠는데 그 SK에서 레드 사이드를 선택을 저희가 블루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했던 것 같고 3경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좋아서 후반 가면 갈수록 충분히 많이 분리해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뀐 게 절대 상대가 유리하다고 해서 싸움을 피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좀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그 방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어제까지의 저희 경기력이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 말의 원동력을 가지고 그러면 인상적이게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서 더 저희에 대한 저평가 같은 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거를 이겨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니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